나는 멋있어. 닭다리 같은 존재가 되고 싶다. 근데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. 안 만나 이렇게 같이 가. 이 친구 정말 기특하고 씨뿔. 하나 둘 셋. 벼락치기. 당연히 벼락치기죠. 당연하지. 이거는 과제 먼저 하고 시험 공부해야지 이러는데 술 먹고 뭐 하다 보면 과제 할 시간이 없고 전날에 과제는 원래 전날에 하는 거야. 과제가 과제를 제껴 해가지고 과제입니다 여러분. 과제는 제끼는 거야. 일단 제끼고 적셔. 나는 뭐 미리 한다고 할 수 있지. 왜냐면 전날에 시작해도 그치 그것도 미리. 실만 하면 미리 아닌가요? 가서 수업 시간에 타이핑 치는 거 아니면 미리지 뭐. 시를 쓰는 과제인데 대충 쓰고 하루 만에 제출을 했다? 50명 앞에서 발표를 하란 거야. 근데 내가 시 쓴 내용이 뭐냐면 나는 닭다리같이 소중한 존재가 되고 싶다 막 이런 거야. 그거를 몇 명 앞에서 읽었어? 50명 앞에서. 아 좋겠다. 뭐니 뭐니 해도 최악의 과제는 수시 과제예요. 아시겠어요? 그 수시 과제가 수시 뭐예요? 과제가 뭐야? 수시로 내주는 거야. 2주에 한 번씩. 2주에 한 번씩 글쓰기를 하는 교필이 있었거든? 근데 그 글쓰기도 태빈이가 왜 귀여운지 쓰시오 이런 게 아니라 소시르 어쩌고 저쩌고 구조주의 어쩌고 저쩌고를 똑똑히 기억해. 근데 그래프가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. 안 만나 이렇게 같이 가. 그럼 이제 나는 아 조졌다. 학생들마다 주제가 다른 과제가 있었어. 근데 내 바로 출석 번호 뒤에 친한 형이랑 서로 자기 거를 한 거야. 서로 남 거를. 제출을 어떻게 했냐면 나는 형 거를 제출하고 형은 내 걸 제출한 거야. 근데 이제 또 그 퀄리티 차이가 있으면 손해 아니야? 어 그렇게 제출을 했는데 결론은 내가 점수가 더 높았어. 아 발표하는 수업이었거든? 그래서 발표 전날 이제 발표문 다 짜고 이제 PPT를 만들고 있었어. 근데 이제 PPT 너무 예술적이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. 그래서 그런 거 이렇게 감상하고 이제 인스타 스토리에 아 과제 중 이렇게 올리고 이러고 올리고 있는데 컴퓨터가 뻥이 난 거야. 아 내가 그래도 저장을 했겠지 저장을 했겠지 했는데 인스타 스토리를 찍느라 저장을 안 했다. 스토리 내가 만들었던 거 보면서 이거 내가 이런 적 있어. 인쇄하려고 USB에 담아놓고 USB를 안 들어온 거야. 수업을 안 가고 그리고 집에 다시 돌아가서 그걸 다시 가져온 다음에 이제 출석 깎이고 과제 늦게 내고 난 그런 실수는 안 해. 아 한 컴 말고 워드가 더 늘어나. 워드 쓰면 줄 간격이 늘어나서 내가 분명 10장 썼는데 복사해서 바꿔놓으면 한 12장? 한 2장 정도가 늘어있는 거야. 제목 표지에 썼어도 제목 한 번 더 쓰고 그거는 13포인트 학번은 12포인트 그리고 이제 여기 함초롱 바탕으로 10포인트 그리고 이제 줄 간격 160에서 너무 많이 하면 티나니까 160퍼에서 165퍼 정도? 제일 중요한 게 티가 안 나게 해야 돼. 맞아. 그래서 다 조금씩 이것저것 다 해줘야 돼. 맞아 맞아. 수업 시간에 배운 그런 단어 같은 걸 쓰잖아, 레포트로. 신입비에 이런 식으로 굳이 원문을 쓰고 그거를 각주를 달아. 근데 각주를 최소 5줄을 달아야 돼. 각주 달고 페이지 삽입하면은 신입비에 한 단어로 아 분량 뚝딱. 나는 그냥 교양에서 뭐 책 읽고 레포트 써오기 과제가 있어.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각주를 달아. 나는 실은 아이스크림보다 팥빙수를 더 좋아하지만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고 적는 것은 이 뒤에 논의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적는 것이므로 노예의 소지가 없길 바란다. 아이스크림에 대한 논의는 더 이어가고 싶지만 분량 단정에서 멈추도록 한다. 이렇게 하면은 이제 6줄 뚝딱. 아유 똑똑해. 이러면 교수님들이 약간 내 재치 만점 레포트를 보면서 좋아하시더라고. 이 친구 정말 기특하고 씨뿔. 존경하는 교수님. 교수님 과제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 다른 수업 과제도 엄청 많고 그런데 교수님이 자기 수업만 있으신 것처럼 과제를 내주시면 너무 힘들어요 저희. 아 귀여워. 어머. 그래도 저희 이뻐서 그렇게 잘하라고 과제 내주신 거니까 교수님 사랑해요. 교수님 제가 내는 과제가 조금 유인원이 한 과제 같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아직 배워가는 중이니까 예쁘게 봐주세요. 사랑합니다 항상. 교수님 과제도 좋고 다 좋지만 강의 계획서에 없는 과제는 안 내시면 안 될까요? 제발. 교수님 날씨 더우니까 화나게 하지 마세요. 파이팅 합시다. 영어는 잘하시나요? yes. Thank you. Goodbye. I'm fine. Thank you. And you? Yes.